햇님 그림자도 안 보이는 새벽 4시 요원들이 인기척 느낀 시각. 일단 조명부터 달고 깜깜한 어둠 속으로 출동. 안녕하세요 선생님. 저희 선생님 말 듣고 왔어요. 잘했죠? 이제 저희 좀 봐주세요. 선생님? 선생님? 안녕하세요. 어서 와요. 왜 이렇게 아침부터 일찍 하시는 거예요? 새벽에 소금을 거두면 물이 깨끗해요. 깨끗한 소금을 얻을 수 있어서 새벽에 보통 일을 해요. 그런데 이 소리는 누구인가? 누가 파도 소리를 내었어? 소리가 되게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. 누구라 해야 되냐? 파도 소리였어? 아, 소리. 어머, 염전에서 이게 무슨 일? 눈 감고 들으니까 여기 꼭 남해 같다. 하지만 눈 뜨면 바다는 온데간데 없고 바다 일부였던 소금만 차곡차곡 쌓이는 중. 소금꽃 핀 지 3일 정도면 이렇게 소금을 거둘 수 있다. 염전의 고물의 대파 시점으로 봐도 아이고. 요원이 봐도 고대 보이는 작업. 되게 힘드신가 봐요. 지금도 이렇게 땀나는데 해 뜨면 또 얼마나 덥겠어. 와 진짜 벌써 땀나셨네요. 진짜 반짝반짝거린다. 우리 요원들도 햇빛 없이도 반짝반짝 빛나는 소금길만 걸으세요. 이거 해본 카메라 한번 해볼까?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. 운동을 좀 많이 해서. 아 그래?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럼 이제 최씨 집안 장손 깡다고 보여줘야지. 아이야 몸뚱이로 한번 팍 부비부비 해보란께. 이따 뭐든지 편도서 멈춰보냐. 안되겠다 몸살나겠다. 힘들지? 아, 형님 어때요 이 정도 밀었는데 저. 잘했어. 아 잘한 거예요? 스카우까지는 아닌데 네. 칭찬해줄 수 있어. 아. 염부님 액션을 보니까 이 속이 다 시원하구만.